이제 국진영하고 다시 만났는데 네. 당시에 뭐 가장 감동했던 순간이 아 그때 혹시? 진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 맞아 맞아 네. 맨 처음에 선배가 왔어요 이런 걸 한대요 근데 누가 나오냐 했더니 김국진 씨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내가 DJ를 하면 게스트로 나올 수 있나요? 그럼 바로 왔어요 국진영 오빠 왔어요? 네 바로 왔어요 어 게스트 안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콘서트를 하는데 게스트 올 수 있나요? 바로 왔어요 국진영 오빠가요?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, 김국진 씨면 내가 좀 편할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방송 시작하고 김국진 씨 옆에 붙어 있었어요. 아,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지 불편하니까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다가 막 커플이 되고 인연이 막 된 거예요. 뭐 이게 뽑기 같은 거 하면 짝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. 네, 그래서 나도 약간 연결하는 분위기 네,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아, 막 그래 돼서 처음에 사람들이 어머 강수지가 굉장히 김국진 씨한테 완전히 뭐 꼬리친다? 네,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. 또 악플이 달려, 또 악플이 달렸어, 거기서도. 저는 진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. 어, 그냥 여기가 너무 편하고. 그래, 그럴 수 있어. 기대하지.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스타일로 방송을 최선을 다하지 열심히 그래, 맞아요. 그냥 그게 다야. 그분밖에 없으니까. 그리고 우리가 델레스는 벌써 됐었겠지. 그래. 네.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? 네. 뭘 해야지 네, 그래서 또 커플이 막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, 그래서 썰매도 타고 막 그랬어요. 그렇게 계속 찍었죠. 찍으면서도 한 번도 연인이 될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아 근데 그때도 좀 그런 감정 좀 설레이고 이런 감정은 그런 없었어요? 그런 거 없었어요. 왜냐면 방송을 하니 방송하니까 1인이니까 네. 카메라도 있고. 근데 자꾸 그쪽으로 몰아는 갔는데 네. 어느 날 어느 날 그래 이게 중요해. 어느 날. 아, 어느 날. 야, 본 얘기 나온다. 어느 날. 야, 오늘 그래. 진짜 너무 재밌다. 제가 배멀미 이런 거 엄청 하거든요. 우리 약간의 뭐 공황장애도 조금 있고 엘리베이터에 어렸을 때 갇혀 가지고요. 그때부터. 가지고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면 되게 괴로워요. 근데 그 야외 방송은 너무 그런 것도 안다는 데 없잖아요. 막 경비행기도 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야. 그때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.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. 배를 탄다는데 내가 정말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 그랬어. 그래서 큰 도움이 됐어요.